분자는 3, 5, 7 이렇게 가는 거는 2n 더하기 1이라고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을 테고, 맞죠? 그 다음에 분모는 1의 제곱, 2의 제곱, 이거 일반항 가보면 1제곱에서 2제곱에서 n제곱까지 다 더하세요, 분모겠지. 그래서 분모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, 얘가 6분의 1에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, 이 자체가 분모가 될 거란 소리.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가 an이잖아. 얘가 지금 a10인 거니까, 얘가 a10인 거니까 an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, 분모분의 분자 요거랑 요거 나누면 이거 약분되고 없어지잖아. 그렇죠? 그럼 요거 이렇게 나누었을 때 6은 번분수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n에 n 더하기 1에 6이 an의 일반항이라는 소리. 이 일반항을 10항까지 더하세요인데, 얘를 부분분수 분리하면 6은 앞으로 빼고 n분의 1, n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게 되겠고, 얘를 시그마 1에서 10까지 하세요. 6 앞으로 빼고 n분의 1에 대입해 보면 1 빼기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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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대입한 제일 마지막 하나 남고, 그래서 11분의 10, 11분의 60,